네, 어서 오세요. 병진인의 전국 맛집입니다. 오늘도 우리 김 셰프, 김병진 매니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셰프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완전 2차 전지의 날이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희가 2차 전지 종목들 위주로 일단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두 번 공략했던 종목이죠. 탑 머티리얼이 지금 네. 두 번 다 수익을 잘 내주고 있거든요. 네. 7월에 재공략한 뒤로 지금 수익이 잘 나고 있어요. 네. 제가 이거 5월 달에 한번 공략을 드리고, 네. 그리고 또 7월 달에 한번 공략을 드리고, 오늘 그 에코 형님들이 이 끌고 와주셨습니다. 네. 와, 시총 30조. 와, 이거 더 와. 이상 이제 국민주가 돼버려서 제가 어디 감히 에코를 더 얘기를 하지 무서울 정도로 네. 정말 강해졌다. 그렇죠? 네. 오늘 덕을 톡톡히 봤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이 탑머티리얼과 코인테크라는 종목을 제가 이 두 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 이 두 종목으로 좀 덕 좀 보셨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또 장비주들은 수주가 나오고 내년 상반기까지 장비주들은 수주가 나오면서 매출 인식이 될 거예요. 그때 이제 좀 매출 실적이 좀 좋아질 거니까 장비주들은 일부 수익 실현, 일부는 조금 더 보자라고 이렇게 좀 전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민주지만 저는 없는 에코프로, 에코프로 형님들이 좀 더 끌고 가주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우리 반도병진의 종목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마이크론 반도체 종목이 지금 오늘 15%가량 급등이 나왔거든요. 네. 반도체는 어떻게 할까요? 더 볼까요? 반도체 이 종목은 뭐 너무 많이 간 종목이긴 한데요. 뭐 하나만 생각하면 하나마이크론 예. 그죠?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차트가 굉장히 이쁘게 이렇게 상방으로 돌려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종목은 뭐 지금 상승 추세를 다시 가겠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2차 전지와 반도체 종목까지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추이도 잘 눈여겨보도록 하겠고요. 그럼 내일은 또 어떤 종목을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오늘도 두 가지 종목을 픽해오셨습니다. 네. 눌림목 공략주부터 한번 먼저 볼까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종목은 세코닉스입니다. 세코닉스 어떤 종목일까요? 포인트 네.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포인트 한번 보시죠. 세코닉스, 네. VR 기업인가요? 네, VR 렌즈 관련된 기업이고 원래는 제가 오늘 2차 전지주를 공략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네. 이게 뭐 장중에 막 20%씩 올라버리니까 야 이거 좀 새콤하다. 좀 새콤하다 해서 세코닉스는 농담이고요. 글자. 네, VR 렌즈의 선두주자의 기업입니다. 이 기업 굉장히 눌림목에서 좋은 주식이거든요. 이 종목은 VR 렌즈를 만들고 있고요. 네. 뭐 생각보다 중소기업인데 매출이 좀 짱짱합니다. 특히나 이 엔비디아 요즘 핫하잖아요. 이 네. 키워드만 있으면은 굉장히 핫한데 엔비디아, 현대차, 삼성전자에 모두 또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고 있고 VR 렌즈를 또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VR 렌즈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기업이 이제 모바일향으로 매출을 많이 냈었는데 이제 뭐 자동차, 자율주행 쪽으로 매출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굉장히 특이한 점 하나를 좀 설명을 드리면 네. 2023년도 6월입니다. 올해 6월이면 뭐 한 달밖에 안 됐잖아요. 네. 그렇죠? 모건 스탠리가 3대 주주로 등극이 됩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 우리 그 에코 형님들처럼 모건 형님들 하면 또 약간 상승의 기운이 좀 오는데 네. 모건 스탠리가 3대 주주로 이 투자를 했다. 우리나라의 이 중소기업한테, 중견기업한테 투자를 했다라는 거는 기술력이 굉장히 괜찮다라고 좀 인정을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객사들도 지금 굉장히 짱짱한 라인업을 가지고 있고 뭐 미래 성장 동력을 좀 가진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세코닉스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카메라 모듈 관련해서 모멘텀이 있다. 세코닉스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모건 네. 스탠리도 3대 주주로 등극했다는 소식. 이에 힘을 받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가격 전략도 한번 세워보도록 할까요? 차트 네. 한번 보여주시죠. 세코닉스 최근에 조금 올라오다가 네. 약간의 변동성을 조금 줬습니다. 네. 눌림목 공략하기 딱 좋은 위치죠. 그죠. 살짝 눌림목에 공략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종목이고요. 오늘 2차 전지 관련주가 그냥 시장의 수급을 다 가져갔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반도체주가 그랬는데 이번 VR도 한 번은 좀 와줬으면 좋겠습니다. VR이. 네. VR 관련주 좀 최근에 많이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 종목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고요. 눌림목 매수를 한번 잡아볼게요. 매수가는 8,400원에서 8,000원 범위로 잡고요. 1차 목표가는 9,500원 잡고요. 손절가는 6,3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코닉스 매수가는 밴드로 잡아두셨고요. 목표가는 9,500원, 전고점을 뛰어넘는 가격이죠. 그리고 손절가는 6,300원을 이야기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기업은 새콤한 수익률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코닉스 알려주셨고요. 다음 종목, 돌파 매매 공략주가 남았습니다. 어떤 종목을 골라오셨을까요? 네. 심텍, 반도체 종목이죠. 그렇죠. 반도체 종목은 워낙 저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심텍은 네. 처음인가 봐요.
PCB 업체 쪽에서 심택은 제가 잘 안 가져왔었는데 이제는 뭐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다 이제 한번 랠리를 좀 달려줘서 순환매가 돌고 있죠. 그렇죠. 종목 선별도 신중하게 하셔야 되고 이제 뭐 좀 달리는 종목을 잘 선별을 하셔야 되는데 좀 안 간 종목을 키워드로 해가지고 이 종목을 가지고 왔고요. 원래는 오늘 2차 전지를 가지고 오고 싶었는데 네. 걸 가지고 올 걸 했는데 정말 아쉬우셨나 봐요. 그죠. 그냥 한 번에 다 가버리니까 조금 아쉬웠습니다. 눌리면 제가 한번 2차 전지주는 좀 소개를 하고 오늘 같은 장은 사실 뭐 그냥 2차 전지주 달릴 때 단타를 했으면 오히려 더 수익이 잘 났을 장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2차 전지 강했고 반도체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심택을 지금 봐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포인트 바로 보도록 하죠. 네. 서버. 네. 이게 이제 인쇄회로 기판을 판매하는 기업이에요. 뭐 반도체가 팔리면 그 인쇄회로 기판에 이제 붙어져 나가서 팔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PCB 쪽에서 대부분 서버를 제외한 부분에서 세트 재고 조정이 마무리 단계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고 조정의 제일 마지막 단은 이제 FCBGA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 그 부분 관련돼서 뭐 코리아 서킷이나 대덕전자가 이미 랠리를 달려줬단 말이에요. FCBGA 다음으로 그거보다 살짝 더 먼저 재고 조정이 마무리되는 게 이제 메모리 기판 쪽인데 이 심택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기판 향해 지금 매출 비중이 90%나 달하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의 뭐 최우수 협력사로 이제 예전에 선정이 되었을 정도로 메모리 기판 쪽으로 굉장히 강자인데요. 비메모리 매출은 뭐 신성장 동력으로 이제 나오고 있고요. 이 메모리 기판의 가동률이 굉장히 중요해요. PCB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설비 투자를 많이 해놓은 기업들이 한번 가동률이 올라가면 큰 수익을 얻는 구조이기 때문에 설비 투자를 많이 했다라는 건 가동률이 안 나오면 이게 그 감가상각이 더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내기 좀 어려운 환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동률에 진짜 엄청나게 민감한 업종인데 이 기업의 가동률이 조금 증가를 하고 있다. 이게 이제 상승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뭐 다 날아가서 나 아무것도 못 샀어요 하시는 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천천히 종목을 좀 보시겠다. 나는 마음, 심택이 약간 좀 천천히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좀 안정적으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심택 가지고 왔습니다. 네. 네. 마음 심자를 새기고 조금 더 안정적인 종목으로 한번 픽해봤습니다. 심택도 가격 전략 바로 세워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를 보시면 뭐 최근에 조금 올라오기는 했는데 다른 반도체 대비해서는 좀 안정적인 위치에 있죠. 네. 사실 뭐 다른 반도체 기업들 대비해서는 주가가 안 올랐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이게 이 기업의 가동률이 올라가면 또 영업이익을 낼 수 있는 캐파가 또 어마무시한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반도체주 하나는 사야 될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뭐 이 종목 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매수 가격을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36,400원에서 36,000원 범위로 잡고요. 1차 목표가는 42,000원, 손절가는 28,000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은 반도체로 가져와 주셨고요. 심택은 목표가 42,000원, 손절가 28,000원으로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오늘 심택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네. 이 종목들 말고도 사실 오늘 하락 종목 수가 좀 월등히 많았던 시장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심장에 마음 심자를 새기시고 많이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전략을 어디서 세워보면 될까요? 네, 전략은 제가 6시 무료 방송에서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요즘 같은 장세에서는 오히려 단타 매매가 조금 더 잘 먹히는 시장이 좀 오늘은 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뭐 오후장에 뭐 2차 전지를 샀으면 그럼 완전 장마감할 때 수익해서 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는데 지금 시장의 흐름이 또 단타를 조금 해야 되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슈와 트렌드, 일정 이런 것들에 좀 민감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는 오늘 6시에 제가 좀 진행을 도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좀 궁금해하시는 뭐 반도체 그리고 좀 2차 전지들 더 갈까요? 그리고 우리 그 상승의 기운이 있는 에코 관련한 내용들도 조금 에코 형님들이라고 좀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에코 형님들에 대한 뭐 전망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많이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오늘도 제가 오후 6시에 그 주마카세 주식 오마카세로 제가 무료 방송에서 관련된 내용을 다 한번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랑 반도체 두 개 다 말씀을 해주신다고. 네. 그럼 2차 전지랑 반도체가 좀 같이 갈 거라고 보세요? 앞으로 쭉?
저는 굉장히 지금 가장 어려운 질문을 네. 오늘 해주셨거든요. 예. 제가 오늘 하루 중에 받아본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 아, 그러니까, 예. 네, 저는 둘 다 좋다. 좀 둘 말씀을 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매일매일 이게 막 같이 이게 하루에 다 간다는 게 아니라 요즘에 수급손님이 있으니까 예. 뭐 이렇게 치고받고 하면서 이렇게 뒤뚱뒤뚱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좋습니다. 그 안에서 소외되지 않을 전략도 무료방송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밴드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진이네 그리고 식스센스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죠. 오늘 방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